난 집에 가고 싶어. 뭔 집에? 아, 같이 가자. 가서 우리 둘이 같이 와가지고 아, 또 회덮밥 먹고 오자. 회덮밥 좀 가게 진짜. 아, 미치겠어 그거 먹고 싶어서. 가족 외식을 하자. 어때? 너희 가족도 모이고 우리 가족도 모이는 거지. 가족끼리. 가능한 한번 해보시죠. 좀 TMI를 발설하자면 저희 아버지랑 남준이 아버지랑 베프예요. 좀 친해요. 두 분이서 진짜 저랑 제가 남준이 만난 것만큼 만나요. 저희 365일 중에 한 360일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어떻게 친한 거지? 성향이 맞나? 그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옆동에 사셨었잖아. 아, 그렇지. 이웃. 이웃이지. 부모님 세대는 좀 약간. 그래서 숙소 돌아갈 때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시절에 너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산책하고 계시고 그래서 진이 왔니? 이러면서. 훈훈하네. 그랬었죠. 그랬었어요. 네. 왔어요. 형님 부모님과 가족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지금 모여야 돼요. 아, 지금 방에서 오신대? 아. 왔어요. 형님 부모님과 가족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지금 모여야 돼요. 아, 지금 방에서 오신대? 아. 뭐 내 자신을 위해서는 뭐 형. 남준 울어? 저때 엄청 질질 짜지. 저거 남준이 청구자 쓴 거 보고 우리 아빠가 막 저거 좀 달라고. 맞아. 그랬잖아요 결국. 3주 동안 날 쫄랐어. 근데 형 빨간. 맞아요 빨간 거 났어. 우리 아빠가 그거 달라 했잖아. 아 맞아요. 그랬죠. 저는 뭐 뉴스에서도 나온 우리. 아 우리 형은 왜 나와?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면서요. 아, 축하드리고요. 예. 제 책상에. 아, 그 만든 그거. 우리 집에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찍었어요? 그거는 RM. 이건요? 그 슈가 그림입니다. 아, 슈가. 어제 이거 저희 집 식탁이에요. 지금 밝혀드립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분재들 이 잎사귀를. 입닭이라고 하거든요. 7월에 입닭이를 해줘야 되는 단풍들은 입닭이를 하고 나서 그 입을 약간 해서 약간 컨셉. 본집의 식탁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